만다 이 길을 걸으며. 여기 아주 오래된 카세트 라디오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 구독자님께서 가지고 오신 금성사의 TCR-433B라는 제품인데요. 이런 50년쯤 된 트랜지스터 카세트를 뭐하러 수리하려는지 물어보니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품이라고 하시네요. 현재 전원을 넣어도 전혀 동작하지 않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고 창고에 보관하던 중 어느 날 문득 아버지께서 사용하셨던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어보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막상 고치려고 알아보니 동네 전파사는 이미 다 없어졌고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건 제가 한번 고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원래 이런 오래된 카세트 라디오의 경우는 수리 난이도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여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일단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현재 AC 전원을 넣어도 전혀 동작하지 않고 약간씩 타는 냄새가 나는 듯한데요. 여기저기 나사가 빠져있는 것으로 봐서 예전에 누군가 수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예상대로 1970년대에 제작된 회로답게 아날로그 부품들과 전선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휴즈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휴즈가 끊어지지 않도록 누군가 철사로 연결하여 전원을 강제로 입력시켜 내부 회로들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라디오 기능과 카세트 기능이 거의 사망했을 거라 추측해보고요. 앞으로 작업할 내용을 선요약하자면 이 카세트 라디오 안에 블루투스 앰플을 하나 삽입하고 내부에 스피커와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작업이 끝날 수 있지만 기존의 카세트 라디오 기능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뭔가 아쉽겠죠? 그래서 이 카세트에 DC 5V로 전원 공급을 하여 최대한 살려보도록 할 텐데 솔직히 제대로 동작은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쓸모없는 트랜스를 제거해줍니다. 비워진 트랜스 자리에는 블루투스 앰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블루투스 앰프의 전원 입력 커넥터가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꼽아줄 수 있도록 커넥터를 추가로 달아주도록 합니다. 이번엔 블루투스 앰프와 카세트 라디오의 메인보드에도 동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작업을 해줄게요. 블루투스 앰프는 12V로 동작하고 이 금성사의 카세트는 6V DC 전압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어서 DC-DC 컨버터가 필요한데요. 다이소에서 차량용 DC 충전기를 구매해 왔습니다. 원리는 시거잭에서 출력된 12에서 24V 전압을 5V로 다운시켜주는 장치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사용을 하죠. 제품 스펙을 보면 3A 이상으로 나와 있어서 카세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듯 싶네요. 아, 이건 아무래도 제품 스펙에 나와 있는 용량이 많이 뻥튀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세트에 필요한 전압은 5V에 2A 정도면 충분한데 전압이 너무 딸려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요. 다른 부품을 찾아봐야겠네요. 저희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내비게이션용 차량용 DC 컨버터입니다. 확실히 회로들이 다이소에서 사온 것보다 훨씬 충실해 보이죠? 이제 DC 컨버터 모듈을 가지고 카세트에 전원 공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작은 하지만 DC 컨버터가 블루투스와 카세트 메인보드에 동시에 전원을 공급하니 음질이 좋지 않고 끊김 현상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전원 선택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주로 블루투스 앰프를 이용하여 음악을 들을 때는 카세트의 전원 공급을 차단하고 카세트의 움직임을 줄 때는 스위치를 반대로 돌려놓아 카세트 플레이어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작업을 진행해 봐야겠습니다. 어차피 카세트 플레이어의 헤드가 노후되어 있고 고무밴드가 늘어져 있어서 제대로 소리를 듣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라디오 기능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니 이게 최선일 듯 싶네요. 이제 회로 구성은 모두 끝났고 카세트 뒷면에 블루투스 앰프와 전원 선택 스위치가 안착될 곳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쁘게 마감 처리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작업 시간은 총 5시간 정도 소요되었고요. 재료비는 블루투스 앰프와 DC-DC 컨버터, 12V 아답터가 들어갔지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 인건비는 약 7만원 정도 계산하면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약간의 제 마진을 더해서 의뢰하신 분께는 총 0원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작업은 돈을 벌기 위해 접수한 것은 아니었고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품으로 음악을 듣고 싶어 하셨던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순수한 눈을 가지신 의뢰인의 부탁으로 시작한 거라 비용을 받게 된다면 그 정도의 가치로 평가되는 거라 그건 저도 싫습니다.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떠드는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